안녕하세요. 벌써 네 번째 영상을 찍고 있으며 네 번째 인사를 드리는 RSJ입니다. 한 번은 영상은 녹화를 안 하고, 녹음만 하고, 한 번은 영상만 녹화하고, 녹음을 안 하고, 제가 마이크랑 화면이랑 나중에 따로 이렇게 음성이랑 따로 합치기 때문에 각각 잘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다제 불찰이네요. 아이고야. 사실 전부터 파우치 소개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 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, 제가 조금 쑥스러운 것도 있지만 파우치에 뭔가 큰 변화가 없어서 그동안 안 찍었다가 많이 몇 가지 변화가 생기고 이제서야 찍게 되었네요.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. 일단 오늘 영상은 간단히 파우치 이야기랑 앞에서 올렸던 메이크업 영상에서 나왔던 화장품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뭐 이렇게 매니아처럼 많이 모으는 편은 아닌데, 그렇다고 또안 모으는 편도 아니고 좀 간간이 지름신이 올 때마다 사고 있는 편이라,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도구들이라든지 다 합쳐서 찍게 되면 영상이 2시간에서 3시간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파우치를 바꿨어요. 좀꽤 됐는데, 이 파우치는 여기 음각으로 쓰여 있다시피 에스쁘아에서 나온 파우치입니다. 제가 세일할 때 샀는데 만약에 세일가가 아니었다면 네, 안 샀을 것 물한 번만 먹을게요. 오늘 좀 영상을 좀 오래 찍어서 목이 살짝 아프네요. 일단은 이쪽 위에 어떻게 말하지? 덮개 쪽을 보시면 이렇게 섹시한 망사로 되어 있는데, 일단 이렇게 망사로 되어 있는 게 좋은 점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쉽게 볼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이쪽에 에스쁘아 홈페이지 사진에서도 보니까 이쪽에 섀도우를 넣어두더라고요. 딱 좋은 것 같아서 여기에는 이제 그날
화장했던 섀도우 중에 좀 수정이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색깔을 몇 가지 고르던지 아니면 뭐한 가지 정도만 넣어서 가지고 다닙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요. 원래 이 통이 인공눈물 아시죠? 일회용 인공눈물. 거기에 그거를 담으려고 만든 통인데 여기에 면봉을 넣어서 수정 화장할 때 편하게끔 휴대하기 편하게끔 놔뒀어요. 뭐라고 일본어로 막 적혀 있어서 모르겠지만 포장지에는 한국어로 적혀 있었어요. 이거는 캔메이크에서 나온 컨실러 키트입니다. 먼저 이쪽 여기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쪽이 가장 밝은 색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좀 살색이 섞인 느낌이고요. 그리고 이쪽 가운데는 이제 노란기가 많이 도는 색깔. 그리고 가장 끝쪽은 딱 보시다시피 제일 어두워요. 그래서 점이나 뭔가 좀 확실하게 컨실러 역할이 필요할 때 이쪽을 쓰면 됩니다. 가운데 노란색으로는 주로 뭐 제가 피부가 조금 얇은 편이기도 하고 홍조가 좀 있어서 볼 쪽에 홍조를 좀 가릴 때 쓰고요. 이쪽은 밝다고 하는데 하이라이터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컨실러 역할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색깔을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한번 써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써요. 그냥 주로 두 가지 색을 씁니다. 괜찮은 것 다음에 두 번째 칸.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다 쓰지는 않고 그냥 넣어놨어요. 일단 제가 제일 자주 쓰는 게이 브러쉬 바비 브라운 아이 스윗 섀도우입니다. 그냥 저는 섀도우 베이스 깔때 이렇게 이걸로 써요. 저는 쌍꺼풀이 좀 어떻게 좀 애매한 쌍꺼풀이라서 앞쪽에는 그냥 안 보이고 뒤쪽은 보이는데 그렇다고 말려 들어갔다고 하기엔 뒤에가 좀 보이는 편이고 그래서 눈두덩이도 좀 넓은 편이라 그냥 이거를 베이스 섀도우 깔때 씁니다. 저 모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요. 연기가 풀풀 나는데 아까 섀도우 발라서 미샤에서 아래쪽은 총알 브러쉬,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고요. 그리고 위쪽은 이제 섀도우 브러쉬인데 좀 작은 편인 납작한
사실 이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이걸로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. 총알 브러쉬로. 맥에서 나온 총알 브러쉬가 되게 유명하기는 한데 굳이 총알 브러쉬 자체가 좀 사용하면 느껴지겠지만 뭐가 좀잘 상하기 쉬운? 네. 그런 것도 감안하면 미샤 총알 브러쉬가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. 물론 제가 비교해 본 대상은 맥 브러쉬밖에 없지만 이게 그리고 손에 브러쉬 테스트 해봤자 눈꺼풀이 좀더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뭐랄까 여기서는 부드럽게 느껴져도 이런 브러쉬는 눈꺼풀에 대면 확실히 까끌거림이 느껴져요. 비싼 총알 브러쉬들 예를 들어서 뭐 피카소에서 나온 거라든지 그런 섀도우 브러쉬들은 글쎄요 좀더 부드럽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사용해 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. 그리고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휘에무라 하드 포뮬러. 일본 놀러 갔던 친구가 면세점에서 제가 이제 부탁을 좀 해서 가장 밝은 색을 부탁했었는데 아쉽게도 가장 밝은 색이 품절이 되는 바람에 있는 대로 친구가 골라온 색이에요. 이 색이 아콘으로 알고 있는데 네, 아콘 컬러고요. 아콘 색이고요. 색상명 하도 오래 쓸수 있어서 이거 한번 사면은 가격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한번 사면은 진짜로 2년 이상 아 2년도 아니다 3년 정도는 거뜬하게 쓰는 것 같아요. 3년 이상.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. 스크류 브러쉬는 뭐 그냥 에뛰드하우스 거 꺾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가장 눈에 띄는 게 화면상 가장 눈에 띄는 게 조명 때문에 흰색이 띄긴 하지만 이 친구가 띄죠.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파파야 연고 이것도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건데 호주에서 굉장히 호주에서 유명하다기보다는 한국인들에게 좀 유명한 가면 다들 하나씩 사온다는 루카스 파파야 연고라고 하는데 맞나? 맞을 거예요. 어떤 거냐면 약간 호랑이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그냥 뭐 입술 튼 곳에도 바르고 뭔가 약간 바세린 같은 그런 느낌? 바세린보다 훨씬 더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립밤 대신에 요즘엔 이걸 바르고 있어요. 원래는 유리아주 립밤을 계속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발라주고 있어요. 좋더라고요. 가격이 비싸지도 않던데. 그리고 이건 사실 별로 안 써요. 이니스프리 콩콩 카라. 이상한 게 제가 그 전에 썼을 때 워터프루프는 안 쓰고 그냥 일반 스키니 꽁꽁 카라를 썼었는데 이거 워터프루프에서는 막 이상한 냄새가 나요. 처음에 쓸 때부터
되게 설명 불가다. 되게 불쾌한 냄새가 나요. 내 눈에서 이 냄새가 날것 같은. 근데 무난하게 마스카라를 좀한듯안한 듯하게 원래 내 눈썹처럼 자연스럽게 풍성해 보이고 싶거나 그럴 때 쓰고 있습니다. 엄청 드라마틱하고 그런 마스카라는 아니에요.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잘 쓰고 있는 케이트 디자이닝 아이브로우 EX45입니다. 45. 5호랑 4호가 올리브영에 있던데 4호가 더 밝아요.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. 은근히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은근히 이런 톤이 없어요. 약간 우리나라 아이브로우 제품들은 보면 좀 붉은기가 좀 강하다 그래야 되나? 브라운이? 그런 게 있는데 살짝 더 뭐랄까? 노랗고 자연스럽게 잘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쓰고 있고 저는 주로 가운데 이게 이걸로 쉐딩을 할수 있고 가운데도 뭐 쉐딩용 할수 있고 이쪽이 눈썹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쉐딩, 눈썹, 그다음에 이쪽은 뭐 헤어라인 쉐딩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거의 안 썼어요. 한두 번. 이두 가지 색깔이 조금에서 생각보다 가격이 있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네, 훨씬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혹시 좀 내가 헤어 컬러가 좀 밝은 편이다 그런데 좀 적절한 아이브로우를 못 찾았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 추천드려요. 갑자기 홈쇼핑 갔네. 그리고 이거 살때 같이 샀던 이것도 역시 케이트 슬림 젤 펜슬인데요. 그냥 펜슬 아이브로우인데 굉장히 얇아요. 얇은데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돌이킬 수 없다는 점. 앞으로 전진만 돼요. 후진이 안 돼요. 그래서 조금씩 빼서 써야 되는데 저는 눈 화장이 그렇게 번지지 않는 편이라서 눈화장 할때 항상 기름기를 없애고 하는 편이라 이걸 잘 쓰고 있는데 발색이 정말 잘 돼요. 브라운이고 세심하게 잘 섬세하게 그릴 수도 있고 근데 사용해 본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을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엄청 좋다고는 단언 못하겠어요. 이거랑 이거를 올리브영으로 사러 갔는데 이것도 EX45만 품절, 이것도 브라운만 품절이길래 집에 가서 그냥 인터넷으로 싸게 샀습니다. 절대 없어서는 안 돼. 아이브로우 하실 때 이거 색칠만 밝게 한다고 눈썹 색깔 자체가 밝아지는 게 아니잖아요.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역시 일본 제품인데 돌리윙크 제품이에요. 엄청 밝죠? 저는 확실히 검은 눈썹보다 밝은 눈썹이 눈에 띄게 잘 어울려서 보시면 이렇게 황금색
느낌으로 자잘자잘, 엄청 자잘자잘하게 펄이 있어요. 근데 막 반짝반짝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빛의 반사를 줘서 눈썹이 좀더 밝아 보이게끔 하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좀잘 뭉쳐요. 잘못하면 떡져요. 그리고 뭐 유명한 시세이도 마스카라, 다른 마스카라들 다 써봤는데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것도 호주에 있는 친구가 보내준 맥 칠리입니다. 초점을 못 잡지? 색깔이 오렌지빛이 많이 돌고요.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색깔처럼 딱 이런 느낌이에요. 빨간색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짙고 어두운 주황색? 다크한 오렌지라고 해야 되나? 좀 설명하기 애매하긴 해요. 고추장 색깔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, 오렌지빛이 좀 덜고 살짝 밝고, 확실히 전혀 차가운 느낌도 아니고 핑크색 느낌도 전혀 없어요. 되게 예뻐요. 비록 수지 립스틱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사실 수지가 화보에서 쓰던 립스틱은 이맥 칠리가 아니었다죠. 그래도 예쁘니까. 그리고 집 앞에 급히 나갈 때 발라주는 디올에서 나온 립밤입니다. 자연스럽게 핑크빛이 도는데 밝은 핑크빛이 아니라 그냥 입술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뭐랄까 온도 때문에 녹아서 색이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색깔 있는 립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두 번째 구매인데 이거 다 쓰면 또살 거예요. 자연스러워. 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, 딱 연어 색깔. 지금 화면은 너무 밝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연어 색깔보다는 좀 부족하죠, 사실. 근데 그쪽 계열 색으로 다크서클 커버하기에 딱입니다. 굿. 이렇게 제 파우치는 끝이고요. 이게 있는데 이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가지만. 넣기도 힘들 것 같은데. 이 색깔 예쁘죠? 가을에 바르면 예쁠 것 같아서 샀는데 저랑 안 어울려요. 이니스프리 글로시 립 라커 메이플 버건디 핑크. 딱 이름 그대로예요. 버건디 핑크. 롤리 틴트, 분노하는 레드.
에뛰드 하우스 거는 케이스만 좀 어떻게 바꿔도 딱 빨간색. 맥 임패션드 형광빛 핑크라서 저랑은 안 어울려요. 오키드 브라운 이 색깔 진짜 예뻐요. 요즘 유행하는 MLBB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색깔인데 왜이 색깔이 유명해지지 않는지 궁금해요. 유명한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떡하지? 유명한 맥모란지. 이거는 맥모란지는 절대 풀립으로 못 바르고요. 그냥 안쪽에 바르는 용도. 핑크랑 조금 섞어야 바를 수 있지, 안 그러면은 못 발라요. 색깔 자체는 참 정직한, 그리고 예쁘지만 후진이 되지 않고 지속력이 떨어지는 아리따운 워터 슬라이딩 틴트. 캔디 크러쉬 스위트 하트. 캔디 크러쉬 색깔은 바르면 애들이 꼭 물어보더라고요. 뭐 발랐냐고. 채도가 높은 핑크입니다. 그리고 스위트 하트는 코랄빛이에요. 별로 안 쓰는 것 같고. 왜 샀는지 모를 립 플럼버. 그냥 립글로즈 투명. 에나멜 코팅 틴트 더 페이스 샵 레드 에나멜. 레드에 꽂혔을 때 샀는데 안 바르고. 그다음에 이거는 코드 밀키 틴트라는데 이거 롤리 틴트랑 발색이 똑같아요. 그래서 롤리 틴트 저렴이로 사면 에뛰드하우스에서 핫한 티로즈. 이것도 MLBB. 이것도 MLBB. 조르지오 아르마니 립 마에스트로 500번. 공유진 씨가 이거 발라서 유명한 것 같고. 그리고 이거는 아이유 씨가 발라서 유명한 릴렌틀리슬리 레드. 이렇게 읽는지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되게 매트하고 굉장히 매트하고 뭐랄까 임패션드랑 거의 비슷해요. 어떻게 보면. 근데 형광기가 좀더 빠진 색깔이에요. 이 색깔 임패션드 말고 릴렌틀리슬리 레드. 이거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바른대요. 화면상으로는 지금 빨간색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. 채도 높은 아니다. 채도 높지도 않고. 어떻게 이것도 형광기가 있기는 한데 참 설명하기 애매하네요. 발색 샷을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예뻐요. 그리고 또 맥에서 나온 스픽 라우드. 이거 색깔이 약간 은은한 핑크인데 이 색깔은 약간 좀 살짝 앞에 나왔던 임페이션드나
그런 색깔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핑크색인데, 뭐랄까, 그냥 너무 평범하게 많이 볼수 있는 색깔이라서 굳이 왜 괜히 샀나 싶어요. 이건 다, 나머지는 안 바른 것 같아요. 이렇게 있고, 저쪽에는 쓰지 않는 립스틱도 있기는 한데,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여자이기도 하고 관심사가 화장에 또 어느 정도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영상을 올릴 때도 자연스럽게 좀 듣고 있는 대상의 성별을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, 주제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남성분들이 보시기에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, 혹은 뭐 화장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나 뭐 어떠한 주제에 있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, 앞서서 제가 좀 좋아하는 부분, 좋아하는 거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 더 말을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더 많이 더 자연스럽게 다른 것보다 더 찍어보려고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. 보시면서 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으셨으면, 네,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새벽 4시 정도 되어 가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기도 했고 잠이 와서 자꾸 횡설수설 하는 것 부족하지만 제 채널에 항상 주셔서 감사하고, 이제 환절기도 지났죠? 완전히 거의 초겨울이던데, 날씨가.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꼭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항상 웃으면서 채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. 댓글은 전부 다